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1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잘했다면 찍어주고 못했다면 안 찍어주고 이게 민주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다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관위와 관계 당국이 불법 선거 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지난 총선 사전 투표 때 인천 강화에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데 흐지부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오히려 더 이런 극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관위와 관계 당국이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이런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직자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이런 불법이 발생하는지 투표소에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직 부총장님 지금 이거 다 준비하고 있죠? 좀 영상 체증도 하고 조직 다 구성해서 각 투표소별로 담당 다 정해놓은 거죠? 저희가 철저하게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이건 관계당국의 의무니까 관계당국이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가 갈수록 심각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이 남북을 이어온 도로, 철도를 끊고 군사분계선 일대를 요새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올 초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데 이어서 오물풍선 살포도 5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워싱턴 조야에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1950년 이후 최고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끝없는 강대강 대치가 남북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점을 깨닫고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요새화 시도 역시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무리 선언을 해도 남북은 결코 별개의 두 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외국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벌이는 치킨 게임에 장단을 맞춰주지 말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평화가 가장 든든하고 또 확실한 안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의료 대란 사태가 8개월째입니다. 이제 응급실 뺑뺑이를 넘어서 중환자실 뺑뺑이가 시작됐다고도 합니다. 의료 시스템 전반이 정상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술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공중보건의가 없는 보건지소도 전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같은 의대 교육 기간 단축 이런 엉터리 대책으로 현장의 불신과 혼란을 부채질할 때가 아닙니다.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대화 주제를 왜 제안을 합니까? 국민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조속히 여야 의정 협상 테이블이 가동되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